네, 여기는 계약을 제가 했고요. 이제 내일 모레 이사합니다. 여기를 계약한 분이 제가 여기는 지상층이고 반지하 요거랑 똑같은 구조의 반지하를 1년 전쯤에 올렸어요. 그래서 그 반지하 영상을 보고 혹시 요 방이 또 나와 있냐고 물어봐서 반지하는 없었고 지상층에 이게 나올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사를 하고 싶은 날보다 한달더 뒤에 나왔는데 방이 너무 좋으니까 한 달을 더 기다리고 여기를 계약하셨어요. 그래서 내일 모레 이사합니다. 사실 이렇게 책상이 없고 다 옷장으로 되어 있는 집이 많진 않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한 천에 60 정도? 그 정도 받을 집인데 정말 싸게 계약했습니다. 500에 50으로 계약을 했어요. 관리비는 따로 있고. 이렇게 옷장, 여기는 이렇게 또 수납장 아래 있고, 위에는 또 옷을 걸수 있고. 이런 옷장이 3개입니다. 3개. 여기는 아래 위로 할수 있는 옷장, 여기는, 아이고, 아이고. 그리고, 요 지상층은 이렇게 해서 옷장이 총 3개고요. 여기는 보일러실이 있네요. 반지하는 여기도 옷장이었거든요. 일단 제가 전화가 오니까 끊고 다시 가야 돼.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지하는 여기도 보일러실이 아니고 옷장이 하나 더 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요런 이렇게 책상 없이 옷장으로 쫙돼 있고 크기도 아주 큽니다. 방이. 그래서 제가 잘 구해줬다고 자랑하려고 일단은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. 에어컨까지가 3m 86이고요. 저 벽까지 한번 찍어볼까? 벽까지는 거의 5m 35입니다. 5m 35에 여기서 여기는 2m 한90 정도? 그 정도 거리가 되네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책상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. 나는 책상이 필요 없고 이런 수납장이 많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지은 집들이 이렇게 수납장만 쫙 있고 책상이 없어서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있어도 가격이 겁나 비싸요. 아, 겁나? 많이 비쌉니다.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정말 제가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천에 50으로도 이 정도는 조금 아마 어려울 거예요.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제 그 반지하가 3월 말, 4월 초에 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랑 크기는 똑같고요. 여기 보일러실 이 공간에 옷장이도 있었나? 예전에 반지하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신축급이고 한 3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분리형이고요. 그래서 일단 요 영상을 보고 요 사진을 보고. 일단 화장실도 이쁘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창문도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옷장으로만 돼 있는 나는 그런 집을 원한다 하면 사실 많이 없고 있어도 요 방보다는 다 작아요. 작은 게한 500, 1,050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죠, 여기.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공간이 없는 한 반평 정도가 없는 이 정도가 1,050, 550이고, 여기는 조금 더 그거보다 큽니다. 암튼, 그래서, 반지하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반지하 가격은 더 쌉니다. 반지하는 천에 40입니다. 아주 강추합니다, 반지하. 일단 반지하는 세입자를 사고 있고, 제가 또 계약을 해준 분들이라서 얘기를 할 건데, 날짜가 확정은 아닌데, 그때쯤에 나간다고. 얘기를 하셨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